Hello, 사바이디. 묵고집이인 아시아. 지금은 태국이 아니죠. 맨날 태국이라니까 헷갈리네요. 지금은 비엔티엔 라오스입니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입니다. 원래 제가 이제 라오스에 산지 이제 한 10년째 접어들죠. 10년 되고. 태국 우돈타니에서는 뭐, 원래 라오스에서 좀 살다가 넘어갔으니까, 우돈타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8년 정도 살았고, 이제 라오스에서는 원래 이제 10년째 삽니다. 10년째. 지금은 이제 일은 라오스에서 하고 있고, 일 끝나면 이제, 또 요즘에 이제 라오스가 워낙 또 한국 사람들도 많아졌고, 불과 한 5년 새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좀 부딪히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한 원래 이제 8년 전부터 우돈타니에 넘어갔었고 우돈타니 한국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돈타니에 살게 됐죠. 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우돈타니에 살게 되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라오스에도 비엔티엔에도 원래 방이 있었습니다. 방이 렌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몇년 전에 이제 라오스 비엔티엔은 방을 완전 뺐고 렌트하는 방을 뺐고 이제 우돈타니에서만 콘도 렌트 해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라오스에 일이 있고 이러면 좀 저렴한 숙소를 얻어서 이제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은 수도 비엔티엔의 우리 달라사우라는 버스 터미널입니다. 중앙 터미널입니다. 중앙 터미널 그 수도 비엔티엔,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에서 가장 메인 그 버스 터미널이죠. 이쪽에는 이제 또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뭐 엄청 요또큰 빌딩도 짓고 이렇습니다. 이제 좀 버스 터미널처럼 이렇게 좀 짓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요 정도 수준으로 그냥 시장에 그냥 터미널처럼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화장실. 라오스 같은 경우는 태국도 아직까지 그런 곳이 많지만 라오스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갈때 돈을 냅니다. 2000깁이면 한국 돈으로 뭐한 250원 정도 되는 돈이죠.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1.5를 곱하면 되니까 1.5까지는 되진 않습니다. 근데 뭐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2000깁이면 1.5를 곱한다고 생각하고 정확하게는 뭐 1.3이나 1.2 정도 됩니다. 그렇게 곱해야지 1.2를 곱해야지 정확한 한국 돈이 나오지만 그냥 뭐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뭐 2000깁은 300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쑥 둘러볼게요. 지금 제가 달라사우 와 있는 이유는 제가 태국에서 라오스로 조금 정신이 없어서 라오스 휴대폰을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또 인터넷 이렇게 인터넷 심이어 가지고 사용도 하지만은 전화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 라오스는 바게트가 유명하죠. 옛날에 프랑스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이 풍경은 다 똑같습니다. 버스 터미널 풍경은 뭐 먹거리 팔고 이 버스들 있고 요거는 이제 시내 다니는 버스. 시내 비엔티엔 시내 다니는 버스. 요 버스가 이제 한 명당 한 5,000깁 정도 합니다. 5,000깁. 요거는 이제 그린 망고. 우리는 다이건 망고를 먹지만 여기 동남아 사람들은 그린 망고, 서리건 망고를 먹습니다. 이거는 카오랍이라는 우리 한국의 카오랍이라는 한국의 이제 약과 같은 겁니다. 예. 코코넛하고 설탕하고 이어가지고 밥을 갖다 약밥처럼 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뭐 파는 애들도 있고 누워 자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 그냥 우리나라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그냥 시골 버스 터미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왜 여기 왔는가? 그래. 태국에서 라오스로 넘어오다가 깜빡하고 휴대폰 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버스가 있거든요. 제가 사는 우돈타니에서 저도 원래 그거 타고 다니고 그 버스에 물건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가 그 100바트 주고 100바트시면 4천 원 주고 기사한테 얘기해가지고 물건 좀 갖다 주라 해가지고 좀 이따 기사가 도착 그 휴대폰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아마 9시에서 우돈타니에 출발했으니까 한 11시쯤 도착할 거거든요. 그거 받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카오찌라고 하죠. 태국말로 카오찌. 라오스 말로는 카오찌고 그다음에 태국말로는 카오눔빵이라죠. 요 안에 요 이제 라오스식 바게트. 아니타오라이 하판. 오, 오케이. 예, 5,000깁이면 한국 돈으로 700원 정도 되는 거네요. 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 요렇게 소시지하고 이렇게 팍치하고 팍콤하고 이렇게 이어가지고 라오스식 바게트입니다. 이거 맛있습니다. 이렇게 매콤한 양념도 있고 달콤한 양념도 있고. 그래서 보통 흔히 여행자들은 이제 방비행에
그거 좀 그거는 이제 여행자용 바게트죠. 오리지널 바게트를 드시려면 요 지금 이제 요런 라오스 사람들이 먹는 이 바게트도 맛있습니다. 요거는 룩신이라고. 요 동남아의 오뎅입니다. 그 오뎅. 오뎅. 요 맨양 맨양 뭐 이런 거는 뭐 원하노 이 말입니다. 요 뚝뚝이 아저씨 택시 아저씨들 우리 여기 한국에도 보면 터미널에 보면 이제 버스 택시하고 다 서 있죠. 그렇습니다. 예. 요 우리 뚝뚝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가장 중심가다 보니까 이렇게 뚝뚝들이 많습니다. 예. 전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기도 수도 비엔티엔에 있는 달라스 터미널은 비엔티엔에서 가장 중심가입니다. 중심가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버스 터미널이라고도 하거든요. 여기도 땅값 비싸죠. 왜 그러냐면 메콩 강가 쪽도 메콩 강가 쪽은 한국식으로 따지면 그 한강 쪽이라 보시면 되죠. 한강 쪽이니까 이제 좀 물가가 비싸겠죠. 한강 쪽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또 가장 중심가 메콩강 쪽에서는 뭐 제가 봐서 그렇게 떨어져 있진 않습니다. 뭐 한 600km, 600km가 아니죠. 700m, 800m, 1km 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 아침 여기는 달라사우라는 거는 달라스 시장이고 사우는 아침입니다. 원래는 여기 아침 시장입니다. 지금도 아침 시장이거든요. 지금도 이 바로 터미널 바로 뒤편에는 아침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장 가면 채소 같은 거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장사하시고 이런 사람들은 아침 시장 가는 게 딱 맞죠. 채소 같은 게 뭐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 태국의 달라사우 제가 설명도 드렸는데 태국의 새벽 시장도 일반 채소 같은 거 이런 거 보담도 한 20% 싸거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아침 시장은 아무래도 도매로 살 수 있고 재료도 많이 살 수 있고 가격도 한 20%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장사하고 이러신 분들은 뭐 무조건 아침 시장 가가지고 물건을 채소나 뭐 이런 거 구입하는 게 맞죠. 예. 이 주위로만 좀 둘러볼게요. 예. 태국은 차선이 좌측 방향이라서 한국하고 틀리지만 라오스는 운전석 방향도 그렇고 차선 방향도 동일합니다. 예, 우측 방향입니다. 요거는 이제 오토바이 주차하는 오토바이 주소입니다. 오토바이 주차장. 요게 이제 보통 뭐 한 5,000킵 정도 합니다. 5,000킵이면 요것도 무조건 5,000킵입니다. 요것도 이제 서틀처럼 다니는 대중교통입니다. 요것도 5,000킵. 요것도 보면 요 앞에 보면 파일 해가지고 있죠.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써 있는 겁니다. 예, 요렇게 요 이제 요 우리 아이보리색 입은 형님들은 요 교통경찰형님들이고 요 맞은편에 저기가 이제 터미널 정식 터미널이고 여기는 또 버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지금은 이렇게 막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수선한데 나중에 이제 좀 공사 다 되고 정리가 되면 조금 뭐 버스 주차하는 것도 동일하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터미널이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음식들이 많죠. 요거는 이제 요거 맛있겠네. 요거는 돼지고기 튀긴 거. 맛있는 거 많네요. 근데 지금 이제 요즘에 상이 상인 만큼 가능하면 길거리 음식 잘 안 먹겠습니다. 아니 텀무버. 아니 텀무버 텀무. 아니 타오라이. 안녕 하판 멤버. 요 제우 막빛도 맛있고 요거에다가 제우 막빛에다가 요 고기 뜯어가지고 카오니아오에 가시면 엄청 맛있습니다. 요렇게 보면 요 한국의 요 나물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음식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오케이 아이 문화스다. 요 사라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요 이제 요 아줌마 비닐봉다리 터지가지고 막 고생하시네. 예. 요 보면 이제 라오스의 대표적인 음식 까오삐약 같은 것도 팔고 이랬습니다. 예. 맥주는 기본이죠. 아줌마 잔다. 아까 중에 그 고기 한 덩어리가 5,000킵이면 20바시입니다. 여기는 고기 이렇게 맛있게 구워가지고 파네요. 한 번씩 보면 이제 요 뭐또 이렇게 하면 경찰들이 단속하더라고요. 단속해서 그 단속 피한다고 도망가고 막 이랍니다. 요거는 돼지 껍데기. 요거 이제 싹 이제 요거 튀겨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돼지 껍데기. 요건 돼지 껍데기.
가기 별로 안 쌉니다. 별로 안 비쌉니다. 예. 돼지 껍데기. 예, 요 보면 이제 여기 요 돼지 껍데기 또 있고, 요거는 누들 같은 겁니다. 예. 요 국수, 예. 국수 먹을 때 끓여 먹는 까오삐약, 까오삐약가 하고 요 이발소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라오스 사람들은 미용실 가서 머리도 많이 감습니다. 예. 이제 과일도 있고. 지금이 이제 동남아식으로는 겨울이라서 과일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뭐 망고 스틱이나 두리안 이런 거는 별로 없고. 근데 나중에 이제 날씨 더워지면 고양이도 있고. 예. 날씨가 조금 더워지면 이제 과일도 조금 더 나옵니다. 날씨가 조금 더워지면 이제 코로나 이런 것도 뭐 좀 없어질 거고. 예. 라오스는 아직까지 뭐 코로나 확진자도 없다고 하는데.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 가지고 뭐 그렇게 자가 치유돼 가지고 끝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너무 코로나가 한국에서는 가대 확장이 돼 가지고 당연히 중국에서는 뭐 지금 너무 환자가 넘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바이러스가 전이 변형되기도 하고 바이러스가 엄청 변화가 많이 된다지 않습니까? 변형되기도 하고 원래 지병이 있는 사람은 감기만 걸려도 죽지 않습니까? 독감 되면 그런 경우도 있고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이제 치사율이 조금 높게 보일 것 같은데 뭐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중국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 약재 파는 가게. 요 남폼이라고 이제 보고 이제 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냥 조금 가대 확장이 돼서 한국 분들도 뭐 요즘에는 너무 인터넷 이런 게 라오스 말로 키모라입니다. 키모 허풍쟁이. 그래야지 뭐 조회수도 오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안 올라도 정직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뭐 가장해가지고 얘기 안 합니다. 요즘 한국에는 지금 뭐 이제 거의 이제 지금 이제 판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감기 수준이라고. 근데 그거보다야 조금 더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렇게 지금 뭐 한국 사람들이 지금 어째 보면 뭐 한번 왔다 가면 다 폐쇄시키고 막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망고 제 생각이고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 영상 또 너무 오래 찍으면 또 이제 업로드 하기 힘드니까 여기까지 한 십몇 분 정도 찍고 이제 다시 업로드 하겠습니다. 요 이제 까욕 요쪽에 이제 까오삐약 같은 거 맛있는 집 많은데 요 이제 국수집 이 터미널 국수 하나 먹고 싶지만은 좀 참아야 되겠습니다. 다이어트도 하고 가능하면 또 이제 까오삐약 요 맛있습니다. 까오삐약 요 까오삐약집 맛있는데 뭐 다음에 또 먹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까지 하고 또 업로드하고 중간중간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당분간 한 10일 정도는 이제 라오스에 있을 예정입니다. 라오스에서 이제 10일 정도 돈 벌어가지고 또 그 돈으로 이제 태국에서 또 놀고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요 앞에 빨간 옷 입은 아저씨는 요거 택시 그 오토바이 택시 아저씨입니다. 오토바이 택시 여기 보통 대중교통이 여러 이제 버스도 있고 시내버스는 그래 종류가 많지가 않습니다. 종류가 많지 않아서 거의 뭐 시내버스 타고 다니기는 힘들어요. 노선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숫자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밤 되면 저녁 되면 밤이 아니죠. 해 지면 그냥 뭐 버스는 그냥 끝나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런 오토바이 택시나 저 뚝뚝이 같은 거나 아까 중에 그 트럭 개조한 거 있죠. 성태호 같은 거 그런 거 타고 다니죠. 예, 지금까지 묵고집인 아시아 BNTN 라오스였습니다. 예, 바이바이.